네티즌들 사이에 축구선수 손흥민과 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열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블랙핑크 지수는 1995년생으로 현재 27살이며 1992년 30세 손흥민과는 3살 차이인데요. 최근 각종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과 지수가 연애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네티즌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같은 날 귀국한 것을 증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수와 손흥민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당시 지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올 패션쇼 참석 후 귀국했으며 손흥민은 지난 7일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에 출전하기 위해 입국했었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영국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활동하는 손흥민이 비행기는 프랑스에서 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지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영국에서 손흥민이 뛴 경기 직관을 인증한 적이 있다며 열애설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지수가 영국에서 열린 컬렉션 쇼에 참가할 당시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토트넘 경기가 있었고 지수가 참석했었는데요.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 경기를 직관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었고 이날 손흥민은 두 골을 몰아치면서 무려 4-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대파한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또 10월 2일 진행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고 팔찌 키스 세레머니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에서도 골을 넣고 팔찌 키스를 했는데요. 이 세레머니가 지수를 향한 것이라고 추측하며 손흥민이 찬 팔찌가 지수가 차고 있는 팔찌와 비슷한 점을 들어 커플 팔찌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게 되었죠. 네티즌들은 두 경기가 치러진 시점이 지수가 토트넘 경기를 직관한 날 직후라는 점도 열애설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손목 키스 세레머니는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는 더욱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열애설을 믿는 반응으로 연애할 수도 있지. 손흥민은 아이돌 많이 좋아하나 봄. 축복하고 싶은 커플이네요. 잘 어울려요. 이런 거 찾아내는 네티즌들 대단하네. 곧 기사 뜰 듯 등의 반응과 반대로 이 정도 증거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으로 저 팔찌는 손흥민 말고 다른 토트넘 애들도 차고 있던데 축구 직관은 옛날에 아이린도 갔었는데 그럼 아이린도 사귀는 거임? 팔찌 토트넘 선수들끼리 맞춘 거고 손목 키스는 너무 억측인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둘의 공식 입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황인범과 함께 지난 시리아전에서 한 골을 기록해 2-1로 대한민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